자, 여러분, 여기는 학생 기숙사입니다. 학생 기숙사인데 생각보다 되게 좋죠? 이 문을 안 닫은 것 같이 해놨지? 아무튼, 학생 기숙사고요. 사립 기숙사가 좋은 데가 되게 좀 많더라고요. 학생 기숙사 근데 그냥 후진 데 가면은 10만 원, 월 10만 원 이거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기숙사 하는 게 낫죠. 또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좀 소형이에요. 소형이고 아, 답답한 건 여전해요.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근데 여기가 다세대 단지라서 조금 좋은 부분이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기차역이랑 버스 터미널이랑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 떠나기 딱 좋은 그냥 그런 위치죠. 집에 돌아와서도 바로, 아니, 여행에서 돌아와서도 바로 집 앞이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좋죠. 폴란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더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들이 참 많아요. 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저 아이들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밖을 나가네요. 되게 재밌는 동네인데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새로 지은 단지인가 봐요. 그래서 공사를 엄청 하고 있네요. 여기 1층 집은 이렇게 잘 가려져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열려 있고 저기 보면은 다 그냥 열고 사네요. 그런 것도 뭐 나쁘진 않죠. 저는 좋아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동네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다 좋지만 이 폴란드 아파트들의 단점은 집이 방두 칸짜리가 찾기가 힘들다는 거. 거기다 그냥 방 하나에 그냥 젊은 친구들 커플 이렇게 사는 그 정도 집이 제일 많아요. 그게 좀 아쉽죠. 이쁘긴 이쁜데 이쁘면 뭐해? 넓어야지. 동네가 여기가 되게 시내 한 중심가에 가깝지만 약간 외졌어요, 여기가. 군사 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외져서 좋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파트들이 생긴 거는 보면 괜찮죠? 아, 이 동네 이렇게 와 보니까 오랜만에 한 2, 3년 만에 와 보니까 분위기랑 감성이 굉장히 다르네요. 이렇게 털 뽑는 데도 있고 저거는 뭐지? 아무튼 뭐 여행사 같고 여기 편의점도 있고 여기는 되게 창문이 독특하네요. 창문이 저렇게 열리네요. 근데 이 발코니 있는 것보다 저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게 구석에 있어서 좋죠. 여기가 아파트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저는 저 창문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열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열려만 있으니까 저는 답답해 미치겠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밑에 식당이랑 카페도 좀 있고요. 여기가 대단지라서 뭐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관광객으로서 머물던 그 숙소가 여기였어요. 여기도 여기 1층인가 2층 집도 제가 올려다가 말았었는데 이렇게 앞에 대학교가 하나 있고 여기가 군사시설인가 그럴 거예요. 이건 대학교가 맞아요. 여기가 1층이 보통 숙소예요. 1층에 제일 싸요. 여기 폴란드는 층마다 가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층은 거의 다 숙소입니다. 보시면 트람 레인이죠. 그래서 트람도 많이 다니고 여기가 보통 종점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분처럼 이렇게 백팩 하나 메고 와서 이렇게 숙소를 찾아 여기로 걸어 들어와서 숙소를 찾아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저기 불 켜져 있는 여기가 제가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좀 이상하게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관광객 오면은 받기도 좋고 그다음에 차안 끌고 다녀도 될것 같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불 켜져 있는 집이 제가 갈까 말까 했던 그 숙소일 거예요. 왜냐면 이름도 막써 있고 막 별의별 게다 들어가 있어요. 내부가 좀 재밌게 생겼죠. 이 안에 발코니를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이 아파트 괜찮네.